여러분, 저는 어제 또 이 선네이번이라는 게임이 한글화되었길래 하루종일 앉아서 플레이했습니다. 이 게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스타듀밸리의 RPG 요소가 강하게 결합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듀밸리만큼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생활 RPG 게임이에요. 저는 어제부터 거의 20시간 넘게 플레이 중에 있는데 이 게임은 실제로 평균 플레이 타임이 60시간 이상이나 나올 만큼 할 게 굉장히 많은 게임입니다. 대신 노가다 또한 거의 딩컴급이라 평소 노가다를 즐기시지 않는 분들은 패스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하여튼 저도 예전부터 이 한글화 나올 때까지 묵혀둬야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화석이 다 되어갈 때쯤 이렇게 공식 한글이 떠버렸네요. 근데 가끔 보면 이 한글 번역이 막 완벽하다 싶지는 않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선 이 게임은 스타듀밸리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달랐는데, 우선 비슷한 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게임에서도 농사, 낚시, 채광, 요리 그리고 전투 활동까지 다 할 수 있었고 NPC들과 관계 쌓기를 한다든지 며칠마다 새로운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것까지 모두 스타듀밸리와 비슷했어요. 거의 뭐 스타듀 짝퉁인데 그래도 좀 잘 만든 짝퉁이라 해야 될까요? 심지어 여기 등불 축제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축제죠? 네, 이런 거 옛날에 스타듀밸리 게임에도 있었죠. 대신 여기서는 짝퉁인 척 안 하려고 이렇게 괜히 용도 한 마리 지나가고 그러긴 해요. 하여튼 그래도 다행인 건 이 게임에도 몇 가지 차이점들은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각 분야별로 레벨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킬트리를 통해 여러분 캐릭터에게 긍정적인 패시브 효과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아예 노가다와 사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액티브 스킬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게임에는 매일매일 무한으로 제공되는 사이드 퀘스트에 길거리마다 위치해 있는 폐건물 수리 퀘스트, 그리고 심지어 맵 중간중간 이렇게 보스몹도 등장을 하는 등 진짜 뭔가 하다보면 계속 새로운 것들도 생기고 레벨도 올라가고 점점 할 게 더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스타듀밸리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RPG 요소가 이 짙게 결합된 게임이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게임에 대한 상세 내용부터 해서 이 단점들까지 모두 커버치고 마칠게요. 우선 이 게임에서의 생활 카테고리는 크게 이 탐험, 농사, 낚시, 채광, 그리고 전투로 총 다섯 분야로 나뉘어져 있었고 또 각각 그 속에 뭐 가축 사육이라든지 요리나 연금술 그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 각 분야별로 경험치가 조금씩 차다가 이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레벨업을 할 때마다 스킬 포인트를 얻어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생활 분야를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마 하시다 보면 그냥 하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결국 모든 분야에 다 올인할 수밖에 없게 되실 거예요. 하여튼 일단 진짜 퀵으로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탐험의 경우 말 그대로 여러분이 NPC들을 만나 퀘스트도 깨고 월드를 탐험하다 보면 이 경험치가 쌓였었고, 농사의 경우 잡초 제거, 농작물 재배, 벌목 그리고 가축 사육 같은 걸 하다 보면 경험치가 쌓였고, 낚시는 말 그대로 낚시를 하면 그냥 오르는 거고, 채광의 경우 필드에 있는 돌을 캐거나 아예 광산에 들어가서 채광 활동을 하다 보면 금방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는 필드에 위치해 있는 몹들을 잡거나 아니면 나중 되면 이 시련의 동굴이라는 던전도 열리는데 거기서 한층 오를 때마다 보상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음식들 중에 보면 영구적으로 최대 마나나 HP를 증가시켜주는 음식들도 있어서 이 피통과 마나는 이러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줄수록 계속 올려줄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음식을 한 음식만 반복해서 먹게 되면 이 마나나 피통이 오르는 양이 점점 줄기 때문에 웬만하면 골고루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분야별로 레벨링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생활에 진짜 크게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스킬들을 찍을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스킬들의 경우 이 농작물의 가격을 더 비싸게 해준다거나 이속을 올려준다거나 전투와 노가다 활동에 전체적인 효율성을 올려주는 등의 이 패시브 스킬들이 있었고, 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사 스킬 중에는 밭을 경작할 때 훨씬 빠른 속도로 경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지진 스킬, 아니면 채광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진공 스킬과도 같은 액티브 스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저도 레벨이 부족해서 찍지는 못했는데 나중에는 농작물에 비를 내려 자동으로 물을 주는 스킬도 있었고, 전투 스킬 중에는 불기둥이나 번개 스킬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대신 이게 보기에는 각각의 레벨마다 요구하는 경험치가 작아서 이 레벨링하는 게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막상 해보시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레벨이 통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지금 고렙인 줄 알았더니 낚시 레벨이 3이었네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게임에서는 메인 퀘스트 말고도 매일마다 퀘스트 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퀘스트도 제공을 해줬는데, 사실 그것들만 꾸준히 깨져도 빠른 레벨링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퀘스트마다 이 보상이 원래 주어지는 보상이 있고 그 다음 선택 보상이 있는데, 보통 선택 보상은 이 농사 경험치, 전투 경험치, 탐험 경험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분야의 경험치를 좀 더 집중적으로 올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퀘스트는 거의 무한으로 제공이 돼서 가끔 노가다 활동이 지겹다 하시면 잠시 퀘스트나 깨면서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았습니다. 물론 근데 이 사이드 퀘스트에 대해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아까 했던 퀘스트가 보상만 달라진 상태로 또 뜨고 해서 뭔가 살짝 깊이가 깊어 보이지 않았던 게 좀 살짝 아쉬웠던 것 같네요. 하여튼 이러한 퀘스트들을 계속 깨다 보면 돈도 금방 모이는데, 사실 퀘스트보다는 당연히 다양한 생활 활동들을 통해 돈 버는 게 더 훨씬 빨랐어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이 게임에서의 생활 활동들은 스타듀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돈이 벌리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농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농작물
걸로 예를 들면 200원짜리 씨앗을 심고 재배해서 팔면 대당 20원이니까 30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서 살짝 진짜 엄청 비싼 씨앗들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심어서 팔아야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여튼 농사든 사냥이든 채광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자원을 모았으면 그 자원들을 통해 여러가지 물건들을 제작하고 또 그 물건들을 좀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데, 이 게임도 물건을 파는 방법은 스타듀밸리와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 판매 박스에 넣어두면 하루 후 돈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면 마을에 가서 이 도구, 무기, 갑옷, 가구, 애완동물, 심지어 여러분 집이 있죠? 그것도 확장 공사가 가능한데 그 집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도 팔고 막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구매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템들은 사실 직접 제작할 수 있는 템들이라 만약 생활 레벨이 어느 정도 쌓이고 돈도 좀 쌓였다 하시면 그냥 혼자 작업 자족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을 수 있는 시설물들이랑 만들 수 있는 템들이 진짜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솔직히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는 이것도 만족스러웠어요. 하여튼 뭔가 스타듀 짝퉁인데 굉장히 잘 만든 게임임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이 게임에도 아쉬웠던 점들은 당연히 있었는데, 일단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4가지 정도의 단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할 거리가 많은 건 확실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게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 이 하루하루 진짜 여유가 없었던 것 같네요. 솔직히 하루라는 시간 동안 뭔가 큰 성취를 얻기란 이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 게임은 좀 장시간 동안 진득하게 앉아서 노가다를 해가며 성장시키는 그런 게임이었다 보니 아마 평소 시간도 부족하고 노가다를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지금 현재 정식 한글 번역이 된 것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대화할 때 보면 뭔가 정상인 것 같다가도 반말하는 게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중간중간 영어로 된 텍스트가 뜨기도 하고 일단 못 알아듣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뭔가 기계 번역한 듯한 부분들이 좀 보였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세 번째 단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사이드 퀘스트가 무한으로 제공되는 건 좋은데 가끔 똑같은 퀘스트가 뜨는 것 때문에 뭔가 깊이가 얕아 보였다, 뭐 요런 단점도 있었고, 이 마지막 단점으로는 세이브 파일이 가끔 사라져서 진짜 바지를 몇 번이고 적시게 하는데 이게 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 세이브 파일이 다시 생겨서 사람을 울렸다가 웃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던 저렇던 게임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노가다가 좀 심하다는 점만 빼고 보면 지속적으로 플레이하고 싶게끔 만드는 이런 중독성은 확실히 있었던 게임이었어요. 사실 오늘 설명드린 것들 외에도 이 빠른 이동이 가능한 택시 기능이라든지 스타듀밸리처럼 박물관 기능 그리고 애완동물 기능까지 뭔가 스타듀 짝퉁이라 보기보다는 이 스타듀밸리 게임을 잘 응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네요. 하여튼 이 게임의 정가는 26,000원인데 가끔 20% 할인도 진행하니 그럴 때 사시면 본전은 뽑고도 남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게임을 플레이하실 때 옵션에서 꼭 화면 확대 기능을 제일 축소해서 플레이하시길 권장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밤을 샜더니 발음도 잘 안 나오고 혓바닥도 굵고 많이 힘드네요. 저는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오늘은 이 게임 한다고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좀 자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